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배우실 동작은 복부 운동입니다. 복부 운동 중에서도 골반과 허벅지 뼈 사이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관절 분리에 좋은 레그 시리즈 동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동작은 시저라는 동작인데요. 먼저 자세는 이렇게 스파이크렉터의 손잡이 부분을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내 골반과 허리는 안정감 있는 위치에 대고 준비 자세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체형에 따라서 안정감이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내가 허리가 불편하지 않고 골반을 둘 수 있는 위치를 잘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실게요. 복부 힘 꽉 주시고 다리는 쭉 뻗어내셔서 배꼽 쏙 집어넣는 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는 상체 쪽으로 한 다리는 반대로 멀리 뻗어내셔서 시저 동작 저희 안쪽 허벅지랑 하체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인데 저랑 총 8번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둘, 셋, 넷, 다섯, 배 힘 빼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이어서 바이서클이라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방금 시저 동작과 비슷한 동작인데요. 무릎을 접어서 뒤터벅지 힘을 쓰실 거예요. 다리를 쭉쭉 뻗어내시면서 내 뒤꿈치를 엉덩이 방향으로 뒤터벅지 힘 이용해서 끌고 오실 거예요. 이때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복부 단단하게 쓰는 거 잊지 않으실게요. 저랑 총 8번 반복해 보실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반대로 리버스, 둘, 셋, 발끝 포인트,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잘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동작 해볼게요. 다리를 쭉 뻗어서 아랫배 힘 쓰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조절, 그리고 다리 오픈해서 크게 서클 그려주실 거예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저랑 8번 반복해 주실게요. 원을 크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부 힘이 풀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원,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일곱, 마지막 여덟.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 동작, 프로그 동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네 번째 프로그 동작. 발바닥 안쪽 날개리는 딱 붙여서, 특히 뒤꿈치 딱 붙이셔서 안쪽 허벅지 힘 유지해주세요. 무릎은 골반 넓이까지는 벌리고 계실 거예요. 무릎 너무 붙이지 않고 무릎 살짝 골반 넓이 유지. 뒤꿈치 꽉 붙여서 안쪽 허벅지 힘 쓰세요. 발은 살짝 V 포지션. V자로 발끝은 열어주신 상태.
내 뒤꿈치랑 엉덩이 뼈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 쭉 사선 앞으로 밀어내셨다가 제자리 끌고 오시는 동작. 이 동작 마찬가지로 저랑 6번 반복해 보실게요. 호흡하시고 준비. 하나, 둘, 셋. 쭉 뻗었다가 힘을 확 푸는 게 아니라 힘 끝까지 주면서 제자리. 넷. 다섯 발가락 쫙 펴주세요. 여섯, 고관절 접었다가 무릎 접었다가 후 쭉 편이야. 일곱, 마지막 쭉 편을 때 안쪽 허벅지 조이고 관략근 조이고 제자리 돌아올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 배워봤고요. 나오실 때도 천천히 힘 확 풀지 마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스파인 코렉터 밑으로 밀어내면서 안전하게 내려오실 거예요. 자, 옆으로 굴러서 땅 짚고 일어나실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